다들 갑자기 아 이런다. 챌린지 아무도 안 나오면 제발. 뭔가 그냥 뭐 우리를 모르더라고. 우 이 정도랑 아, 말해주셨으면 좋겠다. 어때? 아니 하나도 안 타격감이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선 오늘은 K-콘텐츠란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K-콘텐츠 제작 환경, K-콘텐츠 제작 방식, 그리고 K-POP의 미래, 그리고 마지막으로 Q&A 받고 강연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런투유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영상 한번 먼저 보고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 뭐가 뭔지
세상을 변해버린 안녕하세요 첫사랑입니다. 저희는 첫사랑이라는 신인 걸그룹이고요. 17살 동갑내기로 이루어진 그룹입니다. 네. 저희는 올해 7월에 팝팝 첫사랑이라는 곡으로 데뷔를 했고요. 지난주인 11월 17일날 러브티콘이라는 곡으로 컴백을 했어요. 그게 바로 방금 보여드린 곡입니다. 저희가 강연 도중에 갑자기 튀어나와서 다들 놀라셨죠? 저희도 엄청 두근두근하면서 이렇게 숨어있었거든요. 맞아요. 티 안 났죠, 여러분들? 저도 너무 많이 떨렸는데 아까 호응을 되게 많이 잘 해주셔가지고 와, 진짜 잘하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갑내기 17살이에요.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께 혹시 언니 오빠들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곡에 포인트 안무가 있었는데 이 안무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다 같이 하는 거 어떨까요? 좋아요! 일단 왼손을 이렇게 일자로 준비해 주시고요. 네, 맞아. 그리고 한 손으로는 하트를 준비해 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거를 넣었다 이따가 빼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다시 자세를 보면 됩니다. 오, 다 좋아요. 혹시 같이 챌린지 해주실 분 계신가요? 챌린지. 저희 챌린지 사실 해주실까 많이 걱정했었는데 이렇게 나와서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우와.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무대를 보여드릴 시간인데 바로 릴레이 댄스를 준비해봤습니다. 여러 가지의 노래가 나오는데 자신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댄스 할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호응해 주실 거죠? 그 전에 저희가 수원대학교에 이렇게 왔는데 이게 또 이렇게 빈손으로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트를 하면 이제 손을 이렇게 같이 맞대주셔서 하트를 완성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릴레이 댄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가자! 유나요, 유나! 레인 댄서! 기분이 제자. 에이, who's the best dresser? 방금 맨비 처음 던진 척. 잘 되면 살람. 못 되면 평생 we 살람. 내 개성은 시대를 나타.
이렇게 저희 릴레이 댄스가 끝났는데요. 다들 하트 잘 찍으셨나요? 그러면은 지금 얼른 SNS에 올려주시면 이제 이벤트 당첨자 추첨이 짠. 있겠습니다. 저부터 가면 되나요? 네, 금이부터 해주세요. 저는 하트 못해도 괜찮아 너희만 예쁘면 되지. 축하드립니다. 두구두구두구 원하는 포즈로 첫사랑과 사진 찍기. 상품은 카카오 프렌즈 문구 세트. 축하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헤어져야 할 시간이 왔는데요. 아, 오늘 그래도 재밌으셨나요? 네! 다행입니다. 저희도 되게 엄청 특별한 경험을 한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언니, 오빠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감사해요. 그럼 저희는 마지막 곡, 저희 데뷔곡인 첫사랑 팝업을 들려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무대까지 같이 즐겨주세요. 저희 수원대학교 축제 불러주시면 그때 앵콜 다섯 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수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만 보고 싶어요. 다음에 또 봐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원더케이.